안녕하세요, 손사람입니다. 와,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국이라는 식물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잎에 이렇게 호피밭 무늬가 들어있는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저는 또 이런 품종 희귀식물들도 모으고 키우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래 보시면 신화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호피밭 무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은 이런 식물들은 좋아서 키우는 거지 큰뭐 재테크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왕이면 무늬가 들은 걸 저는 키우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이쁘지? 일반 수국은 그냥 버렸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꽃도 보고 그다음에 잎도 꽃이 지고 나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는 개원나무라는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전면 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그리고 잎에도 새잎에도 이래 보시면은 이제 무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수천구리의 개원나무 중에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는 이런 식물들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라. 자, 요거는 또 같은 개원나무인데 이건 또 호피밭 무늬를 가지는 거라 이렇게. 얼룩얼룩한 호피밭 무늬. 이거는 삼반 무늬라는 겁니다. 틀리지 이렇게. 같은 품종인데 무늬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호피밭 여기도 밀감나무도 이래 보면 호피밭 무늬가 드러나오는 거라. 그러고 열매가 달리면은 저렇게 열매에도 밀감에도 뭐 귤나무라고도 하고 밀감으로도 하고 우리는 저뭐 사투리로는 밀감이라고 하지. 밀감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라. 우리 한국 줄란도 이런 잎에 무늬가 있으면 그 무늬 따라 저 열매처럼 저런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하기는 기하지만은 내가 이걸 암만 좋아해도 이 나무를 판매를 해버리면 끝인 거라. 제 손을 떠나버리면 그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해버리면 끝인데 우리 한국 줄라는 정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촉, 두 촉, 세 촉, 세 촉, 두 촉, 세 촉, 세 촉이다. 그러면은 이건 서산반이라는 개체입니다. 서로 올라가지고 소멸하면서 산반으로 상 남는 개체인데, 자, 요거는 세 촉이잖아요, 그지? 세 촉에서 내가 이걸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세 촉을 다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세촉 중에 요 무늬가 화려한 전진촉을 떼고 뒷대를 두 촉을 팔 수도 있고, 뒷대를 남기고 전진 두 촉을 또 떼가지고 분주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종자를 남기고 또두 촉은 팔고 한 촉은 내가 또 캐와가지고 또 1년에 한 촉씩 올라오니까, 그러면 두 촉은 판매를 하고 한 촉은 내가 가지고, 그러고 내년 되면 또한촉 올라오니까 두 촉, 또그 다음에는 또세촉 이런 식으로 정식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러고 저런 분재나 관엽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물들은 무겁잖아요. 저 흙을 틀어버리면 택배 보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물 주기도 힘들고 무겁고 안 좋잖아요, 저게.
근데 난초는 택배 보낼 적에 요 흙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럼 뿌리만 가지고 뿌리를 수태로 사가지고 신문지에 딱 말아가. 그래가지고 박스에 딱 집어넣어가 택배를 딱 보내면은 간단하게 가볍게 가는 거래. 화분채로 보낸 거. 뭐또 화분채로 보내주려는 분들도 있거든. 그럼 화분채로 하면은 은박지로 딱 사가지고 또 이래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볍는 거라. 근데 저런 분재라든지 하초라든지 이런 거는 흙을 털어버리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거라. 택배 보내기도 힘들고 싸기도 힘들고. 근데 난초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요 분을 털어가지고 흙은 다 빼버리고 뿌리하고 뿌리 있는 부분을 수태만 딱 사가 따로록 말아가 딱 보내비면 뭐 간단하게 전국으로 4,500원이면 다 택배 제주도까지 다 가는 거라. 그러고 이 난초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찍는 데서 여기에서 끝이 아닌 거라. 제가 배양장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 난실도 가질 거고 이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자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난초에서 다 팔리고 다 비싸고 이런 게 아닌 거래. 난초의 가격은 뭐 몇만 원부터가 몇백만 원, 그다음 몇천만 원, 억대의 난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을 왜 어떻게 하면 그런 품종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가격대들을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품종은 얼마 정도 한다. 그래 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품종들은 얼마 정도 한다. 다이 난초 가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희소성에 따라서 이거는 1,000만 원, 이거는 100만 원, 이거는 3만 원, 이거는 1억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대충 가격은 정해지가 있는데 사람들 보는 안목에 따라서 난초가 다 틀리거든. 그게 A는 예를 들어서 이 난초를 5만 원에 보고 B는 20만 원에 보고 C는 이걸 30만 원에 보는 거라. 근데 저는 D인 거라. D가 벌써, 이거 30만 원이면 너무 싼데? 그럼 제가 판매하시는 분이 요걸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내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딱 벗을 지게, 이거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산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잖아, 그죠? 안 사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30만 원 너무 싼데? 그 제가 이걸 30만 원딱 샀는 거라. 그리고 이난 사이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 이상 되거든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막 판매하는 것도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도 팔고 상인도 팔고 막어이그 치매 취미가들도 다 나중에 팔고 막 사고 팔고 사고 막 이래 하거든 이거를. 근데 그 가격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라 이게.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단엽이 하나가 있는데. 단엽 3반 지금 코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전 무늬는 바깥쪽 무늬인데 지금은 안쪽 무늬로 들고 거든. 바깥쪽 무늬는 무늬가 약하니까 여기 타버리는 거라. 근데 신화는 안쪽 무늬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라. 요게 산지 출발이거든요. 요걸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올해 지금 한 쪽을 받는 거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판매 상인이 이 난초를 28만 원에 내놨는 거라. 누군가 이거는 이제 이 난초가 아니고 제가 판매한 난초인데 자, 그 안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28만 원에 내놨는데 260명 이상이 봤는데 아무도 안 사갔는 거라.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25만 원에 이 난초를 내놨는 거래.
찬반단엽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놨는데도 3만을 까가지고 내놨는데도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난초가 너무 좋은 난초기라 좋게 보이더라고. 근데 화면상하고 실물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난초를 콜을 딱 했지. 이제 콜하고 저도 장사꾼이니까 저도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데 좀 저렴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네. 그 사람이 같은 판매를 하시니까 3만을 까주시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제 난초 필요하시면 저도 까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지. 같은 이제 판매 사이트에서. 그래가지고 그 난초를 딱 샀는데 이제 22만원에 산 거지, 그거를. 근데 이제 그 판매하신 분은 그 난초의 가치를 22만원밖에 못 보시는 거라. 저는 28만원에 나왔지만은 그 난초를 28만원 안 깎아줘도 저는 어차피 샀을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까주니까 더 싸게 산 겁니다, 그거를. 그 22만원에 이제 샀지, 그거를. 근데 딱 받으니까, 우와, 이건 3반단염이고 서반단염인 거래. 그것도 라사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극황색 무늬에 너무 좋은 난초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난초를 딱 받고 입이 귀에까지 걸려버리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한참 뭐 이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5일 동안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그 난초를 감상하면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제 난초를 딱 사가지고 그때 3반을 이제 꽃 달린 거를 산에서 캔 걸 산제품을 팔았거든 25만원에. 근데 그분이 또 좋은 거 받아보고 마음에 드니까 또 좋은 거 없냐고 이러더라. 그래서 이 난초 사진을 딱 보내줬지. 카톡으로. 와, 그거 구경할 수 있냐고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딱 오시더라고. 오가지고 이 난초를 얼마 할래? 얼마인가 물어보는 기라.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모르잖아. 그게. 그래서 요거를 5일 있다가 이제 그 난초를 내가 이제 이걸 1,000만 원 받을까, 700만 원 받을까, 뭐 어찌하다가 540만 원이라는 걸 딱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 난초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만, 이거 제가 사겠다 하면서 바로 딱 나가시더만 차에서 돈을 540만 원 현금을 들고 저한테 탁 주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난초를 540만 원의 가치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살찌게 판매를 맨 처음에 하신 분은 그 난초를 맥시멈을 28만원에 본 겁니다. 같은 난초를.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해도 그분은 샀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가치를 540만원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22만원에 사가지고 5일 있다가 540만원에 팔한 거지, 그거를. 근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뭘 하냐면 합천에 갔는데 내 것보다 더 못한 걸 1200만 원에 나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1200만 원을 그 난초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내 난초를 봤는데 그 1200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난초.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그 사람 가져간 거. 그러니까 내보다 조금 더 고수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난초입니다. 그러니까 난초는 이게 얼마다 저게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라. 아시겠지? 오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난초라도 3반이라도 입 그 무늬 입에는 3반이라는 거 있지만 3반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3반도 끝쪽으로 살짝 무는 게 있고 복륜처럼 살짝 무는 게 있고 속삼반이 있고 또 소멸 나왔다가 소멸되는 게 있고 또 소멸 안 되고 황으로 남는 게 있고 백이 있고 그 다음 옆 무늬도 이 3반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이렇게 보는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에 꽃도 봐야 되고 어떤 꽃이 피는지 그 다음에 어떤 꽃에서 어떤 무늬에서 어떤 꽃이 좋은 꽃이 나오는지 이런 걸 1, 2년 만에 터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다 피아보고 보고 이래 해야지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뭐 중투라도 다 똑같은 중투가 아닌 거라.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그래 되지만 또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게 난초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라. 그리고 가격은 아무 때나 미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치 그 이런 예를 들어서 황두다. 황두가 아주 색깔이 좋다. 그러면 황두 같은 경우는 보통 5천에서 7천 뭐 억수로 A급이다. 엽도 따라주고 잎도 따라주고 뭐 잎에 무늬도 있고 이래야 되면 뭐 억대가 넘어가는 거라. 그리고 보통 또 뭐 싼 것들도 있거든요. 색깔이 아리까리하다든지 이러면 또 몇십만 원, 2, 300만 원, 500만 원 이래 하지만 좋은 것들은 5천, 3천, 뭐 1억, 7천 이렇게 나가는 거라 촉당해. 그러니까 그런 난초 가격 보는 게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늬만 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늬도 보고 잎도 보고 잎 자태도 보고 그 다음에 꽃도 보고 화형도 보고 색상도 보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한 주 품종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미기는 거라. 그리고 난초들은 또 중요한 게 좋은 품종을 자기가 소장만 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라. 이게 내가 어떤 품종을 소장하는에 따라서 틀린데 남들은 내가 난초를 뭐 10년, 20년 했네. 다 민출난 비슷한 것들만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암만 캐와도 10년이고 20년이 캐와도 한 번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래 올라가지고는 뭐 2, 3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래 올라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그런 난초들은 또 잘 사지도 않고. 아시겠지? 산반이라도 다 잘 팔리는 품종이 있고 꽃이 잘 피는 품종이 있고 그런 품종들이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놔면 이거는 뭐 내가 난초 없어도 장사에 몰려도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 그렇게 해버리면 난초가 손에 절대로 안 보는 거라. 그러고 내가 아 이 난초 사가지고 얼마에 팔 수 있겠다 딱 거기 우리는 그게 딱 잡히거든요. 아, 이 난초 딱, 아, 이거 내가 얼마 주고 딱 사가지고, 아, 얼마 정도에 팔 수 있겠다. 그러고, 아, 이 난초는 내가, 아, 캐와가지고,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게 난초를 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는 게라. 이게 지금 다 정식하고 있잖아, 이렇게. 산반중토화 소심들. 요거. 요 열다이 다 하고 또 이쪽에도 쫙 키우고 있고. 저런 것들은 정식을 하는 기라. 촉수를 150촉, 200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때까지 막 키우는 기라, 이런 거를. 그리고, 또 내가 팔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또 이제 하나씩 또 팔고, 그렇게 가는 기라. 그렇게 가버리면은 절대로 난초해가지고 손해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난초를 샀을 적에 절대로 원금은 까먹으면 안 되는 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 내가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팔지기에는 그 금액을, 팔아도 충분하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를 조금 또 하고. 그 다음에, 부화 같은 거 제가 구입할지기에도 산에서 내려온 거 꽃 다 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부화들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부화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부화 하나만 캐와도 괜찮거든요. 하나 캐와보고, 또 중두복색과도 한번 캐와보고 이래 캐와보면서 그걸 알아나가야 되는 거라. 그런 기술을.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화도 그냥 이제 두화를 캐는 게 아니고 끼두화 산에서 처음 탁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첫꽃 피는 거 그다음 첫꽃 필지게 그 사람이 캡처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일 때 그다음 잎에 약간 무늬가 있든지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게 그런 감이 있거든. 우리는 올해 많은 난초를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만 하는 거라. 꽃 다 보고 막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두화가 꽃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복색이라든지 색화라든지 이런 게 걸려버리면 대박나잖아. 요런 것처럼 요것도 두화가 꽃이 확인됐는데 아주 캡처리도 안 하고 일반 두화를 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화에서 복색기를 가지더라고. 그런데 신화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색두가 걸려버리면 엄청난 고가의 난초가 돼버린 억대 몇천만 원 억대의 난초가 되는 거라. 그렇게 가버리면 그런 종자를
역기만 이어버리면 가지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라. 저는 이 웬만한 종자를 다 가지게 재테크가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리가지고 금방 씨가 해가지고 뭐 수박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닌 거라. 씨를 뿌려서 촉이 나가지고 거기에 성장을 해가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래가 익어가지고 커지고 익어지 솔직히 따무어야지 맛있는 거지. 그냥 덜 익었는데 따무면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게 난초도 마찬가지. 뭐든지 시기가 있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절 잘 해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난초한테 난초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게다. 아시겠지? 아이고, 또, 금방, 조금만 해도 지금 20분이 넘어갔겠네. 아이고, 또 강분을 했겠습니다.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막,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럴 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 직장 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하나씩 용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든지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라. 저도 이걸 네 번을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94년도에 같은 이란회라는 나누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보다 형님이 한 분 있는데, 그 형은 전국에 사이트, 난스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님 한 10만 명 정도 되고, 10만 넘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가 한 58개 정도 되고, 그 판매 사이트에 판매 올리면 한 사람당 한 8만원에서 10만원 1년 회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에다가 배너 광고가 48개, 뭐 50개 이래 되니까, 그 수익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 형이 저보다 난력이 떨어지는 거라. 초창기 때는. 그런데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난실도가 있고 난사이트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 사이트 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회 나가지고 상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형 난초 사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그 형이 저보고 하는 게 니는 난초만 해라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네 번을 실패를 하고 이제 난초는 절대로 안 할래 했거든요. 내도 수억 날라 무슨데 이게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래 그 형을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남밖에 없더라고. 그러고 이만큼 수익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래. 작은 공간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거 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아시겠지? 저는 무조건 하는 길 하면 빠지면은 또 몰입을 잘 하거든요. 그게 하나 빠지면은 끝까지 그냥 막 가는 길이라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소유욕이 강하고, 내가 저기 마음이 든다. 저걸 가지고 싶다. 그러면 막 그게 막 머릿속에 안 떠나고 계속 그걸 생각을 하는 거라. 막 꿈에도 나타나고 있지. 그럼 그 난이든 뭐 차든 뭐든 집이든 땅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거라. 아시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게 난초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성공한 분들이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성격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쫄딱 망해가지고 창룡화 설치게 막 오늘 너무 길어지겠네. 길어지면 뭐 끝까지 안 가보시죠. 창룡에 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고령, 합천, 그 다음에 막 촌마다 막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빈집 있는가 보고 부산에서 이제 날라먹고 와가지고. 그러다 어려워가 막 찜질방에도 자고 집구하러 다닌다고요, 겨울에. 그러다 어찌 하다가 이제 요 창녕까지 돌아가 산세도 좋고 난초도 클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요 주저앉았는 거라시. 그게 이제 한 1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야,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산에 난을 펴러 가니까네. 야, 이 우리나라의 전신의 집이고, 이제 집은 촌집을 그때 이제 한개 샀지, 이제. 165평짜리를. 1200만 원에 이제 산 거지, 그거를. 1600 줄라는데,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거 왔다니, 그분이 400만 원 까주더라고,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창경에 주저앉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맨날 산에 이제 난캐로 갔지. 난캐도 다니면서. 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막 난초고 뭐고 막 나한테 막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게. 쫓으면 안 되는 기라. 이, 다 사람들이 이 시기가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날만 오는 거라. 진짜 그런 날이 저한테도 오더라고. 막 산에 가도 막 중투도 막, 6쪽, 7쪽짜리 막, 소복히 올라가 있는 것도 뜨고 막, 만나면 소복소복하이 막, 소반이고 막, 봉윤이고 막. 한 30쪽, 50쪽씩 막 뜨는 기라, 그런 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에 딱 꼭대기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난초가 없어 꼭대기 딱 앉아가 이제 좀 쉬는데, 쉬면서 이제 보니까 전신이 산이고 땅인데 내땅 하나 없는 기라. 그때 내가 뭘 결심을 했냐면, 야, 좋다. 이제부터 내땅 하나 가져야 되겠다. 저 많은 땅 중에, 내땅 하나 없는 게 너무 좀 그런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내땅 하나 가져야 돼. 그때부터 이제 내땅 가져야 되겠다. 땅 쪽으로 막 했지. 그러니까 땅이 이제 뭐 나오는 기라, 그게. 그러고, 뜸을 안 들입니다, 저는. 아,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들고, 그 대신에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지. 살펴보고, 나쁜 땅이라도 내가 가꾸고 만들어내면 좋은 땅이 되거든요. 그런 땅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또, 싸게, 그런 땅은 싸잖아. 싸가지고, 막, 나무 심고, 막, 내, 그, 우리 촌집 그거 1200 주고 사가지고, 6800에 팔았다니까. 그 촌집 막, 풀 이빨 있는 거 막, 마당 앞에 막, 연못 파고, 막, 그 다음에 과실나무 심어가지고, 꽃, 완전히, 봄부터 초겨울까지 꽃, 계속해서 필수 있는 꽃들 하고, 막, 꽉 심어놔가, 난주 그분이 연못에 꽂히가지고, 그 난주 그 집을 샀는 게네. 그치, 나 물어봤지. 왜이 집을 삽니까? 내가 그랬더만은, 연못이 마음에 들어서 산다. 그, 6800에 팔았잖아요. 그분, 수수료 500만 원 드린다. 이거 500만 원 주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니까 땅도 막 찾으니까,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돈만 생기면 이 난초에다가 투자를 했는 거래. 그러니까 난을 하나씩 돈만 생기면 사고 또 팔고 팔기도 하고 또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현금만 생기면 막 돈을 요 난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라. 왜 은행에 이자하면 돈은 안 이자 뒷꼬리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그게. 난초는 내가 100만 원 돈이 없어서 50만 원짜리를 한쪽 샀다. 그럼 이거 한쪽 1년에 50 올라오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50만 원 이자하면 1년에 50만 원 줍니까? 안 주잖아. 난초는 50만 원짜리 사면 50이 올라올 끼고, 또 100만 원짜리 사면 또 100만 원이 올라올 끼고, 500짜리 사면 500만 원 올라올 끼고, 또, 같은 품종이라도, 뛰어난 품종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또, 이런 품종 같으면 더 주고 사도, 충분하게 그 가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키울 수가 있는 기래. 그렇게 보는 안목을 키우고, 그 다음에, 뜸을 안 들이고, 아, 저거 괜찮다. 아, 나는 난초 살지, 어떻게 하냐. 아, 이거, 그 사람,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아, 이거 얼마다? 이러면은, 아, 내가 이거 얼마에 사, 아, 이 금액에 사가지고, 아, 이거 얼마에 팔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난초를 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안목을 피해야 되는 거라, 난초 안목을. 이거 해놔면, 인터넷만 앉아가지고, 난초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만 앉아가지고, 아, 똑똑똑똑 내려가지고, 아, 저 난초 괜찮겠네. 저거 탁 사가지고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케어도 되고 또 판매도 되고 주식 28만 원 22만 원 주고 사가지고 5일 만에 540만 원 키울 수 있겠습니까? 주식 안 되는 거라. 왜? 그래 키우려면 상한가를 몇번 쳐야 되는 거라. 아시겠지? 100% 올리려도 상한가 세 번을 쳐야 되는 거라. 주식은. 근데 난초는 그렇지도 않는 기라. 주식보다도 더 무섭고.
이게 난초입니다. 난초, 저 땅, 내가 그 땅이 없었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땅, 좋은 땅 있잖아요. 지리산 땅. 다른 것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게 내한테 딱 들어왔는 거래. 계곡이 엄청나게 너무 좋는 거라. 그리고 땅만 사면은 그때 뭐 여기저기 땅만, 그 다음에는 이제 난초를 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땅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 그때는 막 땅만 보면은 이제 막 경매고 막 이런 걸 했는 거라. 경매고, 그 다음에 길이고 막. 길 같은 것도 경매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상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땅을 또 경매로 받아가지고 내가 보상받고 또땅 같은 것도 경매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비싸게 또 팔고 그다음에 또좀 좋은 땅이 또 싸게 나오면 그땅또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캐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게 그래가지고 지리산 땅도 다 나왔는데 너무 좋는 기라 그 땅이 막 그래 아는 형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그걸 안 했거든요.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똥눈치기 하고 화장실 갈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다고 나올 적에는 경매로 이걸 받아주면은 내한테 수수료를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게 1억 3천만 원짜리 빌라인데 그걸 1억 200인가 이래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는데 자기가 이걸 받아주면은 나중에 200 준다 이랬는데 딱 받아주니까네 200만 원 줘야 될 거면 1억 3천에서 자기는 3천만 원짜리를 1억 200에 샀으면 2,800만 남았잖아. 그럼 200만 주도 자기는 2,600만 원 버는 건데 그어 딸이 얻으면 당신은 뭐 부동산 그것도 가게도 없는데 수수료 받는 니 어쩌니 뭐 어쩌니 이래 가지고 20만 원 주더라고. 20만 원.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가 땅을 사면은 막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땅값들이 막 올라가는 길에 사면 막 10만 원 주고 산게막어아 13만 얼마 주고 산게막어 70만 원 80만 원 값비고 평당이 막 그리 대피는 거예요. 땅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걸 하나 만들었지. 컨설팅을 그 누가 그걸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해가지고 형님이 그 땅을 내한테 딱 하더라고. 그이 사람한테도 이야기 급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러면 형님 우리도 그거 하니까네 컨설팅 하니까네 그거 주소 한번 좀 보이셔야 됐다면 주소를 딱 준대. 막, 지리산은 막 계곡이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래 갔더만은 뭐, 길도 있고, 다리 하나 딱 건너자마자, 거기서부터 계곡, 다리 딱 건너자마자, 거기서부터 내 땅인 거야. 땅이 막. 계곡이 촥 있는데 막, 시청 계곡 가면 지리산 3대 계곡 안에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도 막, 겨울에도 확, 막, 엄청나게 내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딱 했는데 그게 10년 전에 1억 5천짜리 땅인 거래. 그게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제 그 땅을 그거 했지. 이제 세 사람한테 딱 했는데 그건 내가 그형 보고 형님 무조건 이거 내가 6월 말까지 팔아줄 테니까 이그땅 내한테 위임해 주라고 딱 그런 거네. 그래라 하면서 딱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땅이 이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땅이 됐는 거래. 그래가지고 세 사람한테 제가 딱 했는데 총부서 형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모텔 하는데 그 뭐지 모텔 하는데 그땅또 이렇게 사고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 누가 소개시켜주고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또두달 동안 난초를 한 2억치 사연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딱 했는데 총부서 형님은 그 땅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은행 대출 문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뭐 이제 컴퓨터 상으로 이래 보고 마음에 들어간 이제 조인 중이었고 그다음에 그 빌라 하시는 분은 직접 갔거든요. 갔는데 뭐 계곡이 있으니 어쩌니 뭐 이래 흠을 잡더라고. 그래서 난 그분한테 그랬지. 사장님 계곡 때문에 이런 땅 사는 거지. 계곡 없으면 말라 이런 땅 지리산까지 와오가 삽니까? 창녕에도 천지로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잘라버리고 한 분은 땅은 억수로 마음에 드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어느 애 봐야 되고 막 이래서다가 딱 카트 제가 딱딱딱 세 명 다 카트 시켜버리거든요. 좋으면 우리는 딱, 아 이거 살 능력 되고 그다음 그거 되면은 과감하게 확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땅을 야 이거 우리가 사자 말일도 다 돼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이거 그거 그때 살지게 1억 5천이니까 평당에 그뭐한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가고 내가 그분들한테 살지게 판매할지게 이 땅이 10년 전에 1억 5천만 원짜리 땅이고 10년 지나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1억 5천이니까 이거는 공짜나 마찬가지다. 이거 암만 못해도 우리가 지금 시세로 하면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사이소 내가 그래 딱 했거든요. 그 땅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자 이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인수를 했지.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얼마냐면 집터가 있는데 집터는 보통 그쪽에 한 그게 100 120평인가 해야 되는데 평당에 120만 원 정도 하는 게 130만 원 집터가 그러고 그다음에 뭐 밭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70만 원 80만 원씩 이라는 게 지금 알겠습니까? 과감하게 됩니다. 뭐든지 난초도 뭐 뜸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난초 있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가지면은 그게 막 머릿속에 막 되뇌이고 있지 막 그게 꿈속에 나타나고 막 이러면 그게 내게 됩니다. 아시겠지? 뭐든지 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아우디 TT 타다가 차가 거기 잘못돼가지고 엔진 오일이 새가지고 내가 폐차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개 포르쉐입니다. 와, 딱 내가 막 좋아하는 딱그 스타일인데 자기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전 차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아 저걸 가져야 되겠다. 머릿속에 이제 꽂혀 있는 게 그래가지고 막 밤에 어쩌면 저걸 가질까 막 엄청나게 그게 되는 게래. 결국은 그런 거 그게 내한테도 다 오는 게래.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면 막 머릿속에 하고 요래졌고 요래졌고 이래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게 가져집니다. 땅이든 뭐든 난초든 아시겠지? 자기 게다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내게다 있는데 내가 안 하면은 그거 내게 아닌데 되는 거라. 이거 굉장히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갖고 싶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거는 다 이룰 수가 있는 거래. 아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러면 돈 쪽으로 이제 하면은 또 모아지는 거라. 난초도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좋은 난초를 모아야겠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다 난초다. 지금 이 여기 있는 거다 종자들 다 틀리거든요. 다 똑같이 봐도 꽃도 틀리고 무늬도 틀리고 엿도 틀리고 다 틀린 거라. 그런 종자들 하나하나 모으고 키우고 정식하고 하는 거라.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또 흥분해가지고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아 저게 내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내 가슴속에 입력시키가 내 것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들은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싹 삭제시켜 버리면 됩니다. 자, 아시겠지? 자, 이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꽃이 하나 붙었네. 그것도 어디 꽃 붙은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뵙겠습니다.